공황 발작을 피하는 방법. 공황 발작을 피하는 방법. 꽤 많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공황 발작을 경험하며 괴로워한다. 오늘 이 글에서는 공황 발작이 생기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공황 발작이 생기는 이유는 불안을 조절하지 못해서이다. 그냥 갑자기 죽을 것만 같은 느낌, 절망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끔찍한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감은 불안감을 더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면 공황발작 상태는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것은 심리적인 장애이다. 이 장애는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공황발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 통제를 하는 데 있어 심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차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공황 발작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때때로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은 미리 피하는 게 좋다. 그러면 증상이 점점 덜해지다. 나중에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공황발작의 증상. 공황발작은 보통 아무런 전조 없이 생긴다. 특히 공황발작을 처음 경험할 때 그렇다. 일반적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속되지만 이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증상도 있다. 공황발작이라고 해석해야 할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슴 통증, 현기증이 생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음, 호흡이 어려워짐, 복통이나 메스꺼움이 생김,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심계 항진이 생김, 몸이 으슬으슬해지거나 떨림. 공황발작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공황발작을 경험하기 전에 어떤 느낌을 먼저 받을 것이다 경험해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 상황을 제어하는 데 도움되는 방법을 따라해야 한다. 공황발작을 피하는 방법. 명상하기. 평소 생활을 곰곰이 돌아보고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변화하도록 하자. 먹는 음식, 휴식시간, 취미 생활, 운동량 같은 것들을 점검해보자.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공황발작이 생기는 것은 정상임을 알자. 공황발작이 생겼다고 해서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증상이다. 심리적인 이유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공황발작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 불안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 공황발작이 생기는 원인이 공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하다 괜히 공황발작이 생길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공황발작이 생길 것 같은 순간에 떠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문장을 평소에 생각해두자.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운 감정일 뿐이야 같은 문장을 말한다.
이런 문장은 불안을 좀 진정시켜줄 것이다. 호흡하기,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해보자. 숨을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숨을 참은 다음 천천히 숨을 내뱉는다. 이렇게 호흡하면 근육과 관절이 한결 편안해질 것이다. 눈과 귀에 집중하기. 뭔가 특정한 것을 보거나 관찰해보자. 옷의 단추나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들을 말한다. 특정한 소리에도 집중해보자. 자동차 경적 소리, 새 짖는 소리, 사람들이 수다 떠는 소리. 외부 자극에 집중하면 내적 두려움이 감소될 것이다. 화내거나 슬퍼하지 말자. 불안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무 약해. 아, 정말 최악이야. 같은 생각들은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냥 농담에 한 번 더 웃는 게 더 낫다. 도움을 받는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 심리학자가 문제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공황발작 치료. 불안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가 있다. 약물 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할 수도 있다. 보통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나 신경을 진정시켜주는 진정제를 처방해줄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된 바 있다. 똑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면 고립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공황발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다른 약을 먹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 친구나 가족들이 잘 지켜보아야 한다.